오늘 용산 시민연대 회원들과 용산 주민들이 또다시 용산구청 앞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모르면 몰랐으되 알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이 이 사태의 뒷모습이고 외압의 주체가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어서 이곳에서 하는 거니까 용산구청 공무원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채용 비리 의혹 해명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보도 자료를 지난주 말에 각 언론사에 보내드렸더니 저희 기자회견 아직 진행도 안 했는데 기사가 나갔습니다. 내용은 우리 지난 6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전 구의원이자 전 민주통합당 사무국장인 손병현 씨가 임명이 된 사실이 있고요. 그두달 전에 그분의 아드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사무직 8급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부자가 사이좋게 시설관리공단에 입사를 한 셈인데요. 이런 과정이 과연 정당했는지 저희는 끝까지 이 사안을 파헤치고 용산구청은 이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충분히 감사하고 진상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용산구 주민의 입장으로 이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촌 2동에 사는 주민이고요. 저는 이길원이라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를 다들 잘 아실 건데요. 목민심서는 목민관에, 그러니까 관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지 다룬 책으로, 지금까지, 현대까지도, 어떤 정치인들, 행정가들의 애독서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현대어로 좀 바꿔봤습니다. 주민의 대표는 주민으로부터 획득한 위엄과 신용이 있어야 한다. 공직자가 청렴한 모습을 보일 때 위엄을 획득할 수 있다. 청렴은 공명정대함이다. 공명정대함은 마음과 행동에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신용은 신뢰다. 공직자는 주민으로부터 신용을 얻어야 하며 그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엄으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신용으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공직자가 진정 우리가 원하는 주민의 대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세달 전에, 아니죠. 한달 전에, 아들은 세달 전, 아빠는 한달 전에, 아빠인 손병현 씨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무려 100억대의 매출 예산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상임이사로 선출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손병현 씨는 주민을 속여서 건물을 3천만 원에 사서 무려 5배로 되팔아서 그 차익을 취한 죄로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그 예산, 주문으로는 예산의 액수에 걸맞게 큰 청렴도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손병현 씨가 적격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석달 전에 손병현 씨가 상임이사로 임명되기 두달 전에 그 아들이 제 대학교 2학년생인 재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려 3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시설관리공단 8급 사무직 직원에 채용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직 8급 직원 채용 전형은 오직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만 진행됩니다. 무려 37명의 대학 졸업자들을 제치고 관련 분야 유 경험이 있는 28명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대학교 재학생인 관련 분야 경험이 전무한 손병희 씨 아들이 8급 사무직에 당당하게 채용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농민시설에 나온 청렴과 신용과 신뢰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민에게 얻을 수 없는 신뢰를 성장현 구청장님께만 오직 신뢰를 얻어서 획득한 부자 낙하산이 아닌지 이런 신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하자마자 용산구청 공무원들께서 목민관이 대신 목민관이고자 하는 성장현 구청장과 본인들 스스로 목민관이셔야 하는 용산구청 공무원들께서 왜 이곳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느냐,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하지. 근데 시설관리공단이 용산구청과 별개의 곳입니까? 그 예산이 용산구청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어야 하는 곳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저희한테 그렇게 묻는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질문에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왜 그런지 저희의 말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다시 한번 사색하시고 관리 감독 기능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민들은 결탁했거나 같은 편이거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장현 구청장님께 바랍니다. 농민관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농민관으로서 다시 기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 용산 구민들께 신뢰를 얻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는 이전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조선시대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그러했듯이 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곳 용산구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취임하신 손병현 씨가 지금 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구청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사기죄 전력으로 인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을 못 받았을 뿐이지 충분히 민주통합당 사무국장 역할을 당시에도 했었고 그 사기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역할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차마 주민들 앞에 부끄러워서 사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 용산구청에 성장현 구청장에 그리고 담당 감사관실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용산구청은 재발방지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겠습니다. 용산구청은 재발방지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다음으로 다음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참여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대은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산구 특혜 채용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도에도 삼성 구의원이 자신의 아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내려 꽂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2007년,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저는 더 첩첩산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구민을 대하는 입장과 태도가 너무나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짜고 치는 고소판이었습니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8급 사무직 채용권에 총 38명의 청년들이 원서를 냈습니다. 용산시민연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 지원 자격
냈던 사람들 중에는 스카이 대학에 졸업했던 사람과 서울의 내노라는 대학에 졸업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최종 합격된 손모 씨의 경우는 학력도 경력도 정말 뽑힐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자가 다 정해져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6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정말 살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원서를 내면서 마지막 동아주의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총 5명이 선정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다 헛된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했다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체험권은 정말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손명현 씨가 채용됐습니다. 아마 올해 초부터 본인이 선정될 거라고, 뽑힐 거라고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5월 달에 사무직 8급을 뽑는 채용 공고가 났다고 하는데, 아마 손병현 전 구의원은 우리 아들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이 상임이사로 입고 난 다음에는 아들을 앉히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계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손병현 전 구의원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앉혔습니다. 그걸로 기인해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8급 사무직을 손병현 전 구의원 아들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우라가 치밀고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손병현 전 구의원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채용 공고에 청렴도, 도덕성, 주법성이 아주 크게 요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병현 전 구의원 어떻습니까? 현역 구의원 시절에 구민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속여 1억 1천만 원의 사기를 쳤습니다. 서울시 서부지검에서 최종 사기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전 이번에 이 채용권에 대해서 용산 주민에 대해서 정말 우습게 생각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무섭게 알아야 올바른 주민을 위한 정책을 필 수가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용산연대는 주민들과 끝까지 힘을 모아 이번 채용권에 대해서 무효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과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사과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취업난이 정말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사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런 시설관리공단과 용산구청의 행태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제못을 받는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취업난의 채용비리, 청년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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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용산희망나눔센터 정원주 사무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손병현 씨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손병현 씨는 전 민주통합당 사무국장이자 전 구의원으로 무허가 건물 사유치 매매 혐의 사기죄로 서부지검으로부터 추징금 1억 1천만 원과 벌금 1,500만 원 납부로 약시 기소된 전례가 있는 사람이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용산구 관내 공공시설 등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전문성과 높은 경영 능력, 청렴도가 요구되는 자리이다.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손병현 씨는 상임이사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 준법성의 기준에 크게 미달된다. 이는 성장현 현 용산구청과 손병현 씨의 개인적 신분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상임이사 취임 두 달 전인 6월 1일 손병현 씨의 아들 손모 씨가 시설관리공단 사무직 8급 직원에 공개 채용되었다는 사실이다. 2016년 제4회 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 채용에 사무직 8급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8명의 인력들이 지원했다. 손모 씨는 입사 직전까지 아무런 경력이 없었으며 아직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반면 여타 37명의 지원자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듯 손모 씨가 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의욕을 불어일으킬 만하다. 청년 실업률이 2016년 3월 정부 발표 기준만 보더라도 12.5%, 체감 실업률 34%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채용에 응했던 다른 모든 지원자들을 우롱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취업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사건이다. 우리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한다. 손모 씨 채용에 관련한 즉각적인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용산구청은 시설관리공단의 감독,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손병현 씨와 손모 씨가 나란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간 것은 용산구청의 감독,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 용산구청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용산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2016년 9월 12일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 한 번 더 외치고 이번 기자회견을 마칠까 합니다. 용산구청은 재발방지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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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